오늘 일단 벌써 9시에 됐네요. 똑똑똑 일단 몽염님 500개 살아있네. 오늘 전쟁의 서막 몽염이가 건들지 마세요. 제 거입니다. 알았지? 똑똑똑 직후 호돈님 500개 살아있네. 와, 왔다 아, 우리 전쟁의 서막 요청네. 오늘 같은 날 호돈가. 유. 아, 이런 거 때문에 그러십니까, 여러분들? 에이, 뭐. 딱 이제 보면은 야외 토크 BJ. 예, 여기서 커맨더 지코 당당히 어떻게 보면 예, 순위에 올라가 있긴 하죠. 커진 새 아니면은 어제 저라고 보시면 됩니다. 둘 중에 한명 싸움인데 커진 내가 봤을 때는 55대 45로 제가 유리하지 않을까? 예? 안 그렇습니까? 예? 죄송합니다. 똑똑똑 싱가폴파크 1818개 와, 오늘 살아있네. 뭐야 이거? 전쟁의 상황 뭐 이렇게 빨리 이게? 대상 후보에 있어서 이제 또 다음 주 금요일까지 아, 뵙이 발표까지 이대로 순탄하게 쭉 갔으면 좋겠네요. 자, 일단은 여러분들, 뭐또 다른 긴 얘기는 요거 이제 아레나 M 토너먼트 오늘도 상금 500만 원 걸려 있죠. 이제 요거 한 11시면 끝나니까 그거 끝나고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과 한번 좀 진솔하게 이렇게 좀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. 아, JD! JD 잘 걸렸다, JD. 시장이 등장했습니다. 적에게 당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이 게임이 요즘 여러분들 이 게임 이제 학교 다니거나 회사 이제 다니고 할때이 게임 안 하면은 진짜 이제 왕따 당하죠. 왕따 당하죠. K9이 존나 이쁘던데. 돈 열심히 벌어서 임마 아니면 달라빗이라도 내서 임마 니네 아버지 사드려 임마 그렇게 이쁘면은 K9보다는 제네시스 시리즈들이 훨씬 낫지. 월초 들어가자마자 베비풍에 생일풍에 별풍 카풍에 대상풍에 아이구야 에이 너무 그렇게 여러분들 또 바람 잡지 마세요. 어떻게 뭐 씨부래 똑똑똑 김언니게 동료 아이고 우리 또 1500개 살아있네. 개똥 형님 아이고 저 그래도 형님 덕에 참 아이고 그 좋은 뷰에서 참 깔끔하게 이렇게 또술또잘 먹고 그랬는데 아이고 형님 어제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오바이트를 하고 갔어요? 아이고, 그꼴안 보고 먼저 오길 잘했네요. 응? 난 이제 좀 방송 끝나고 시원히 그냥 딱그좀 쇼파에 누워서 자고 이제 이러길래 그냥 뭐, 이렇게 다운이가 알아서 좀잘 챙겨서 가겠다 해서 그냥 나는 바로 런했지. 상호 감자 봐라. 좀 미리 말이야. 뭐, 지금 소맥에다가, 뭐, 과자부 수랙이라도 뭐 하나 해서 좀 가볍게라도 한 잔, 뭐, 목좀 축이고 있어야겠다. 근데 오늘 진짜 어디 뭐 약사 납견이 있어. 걔가 그 밀크시슬 뭐, 당뇨에도 먹어도 되는 이제 그거랑, 뭐, 종합 뭐, 멀티 뭐, 이런저런 뭐, 비타민 해갖고, 뭐, 한 박스씩 그렇게 딱 보내줬던데, 응? 돌았나 저 새끼가 이 씨발에 미금이랑 무슨 단둘이 한 잔을 해이 씨 임산부한테 저 새끼 저거 좋네요 좀 심한 패드립 치네 아유 외삼촌이 여러분들 지 광우다 한번 세배할 때마다 씨발에 그 하나밖에 없는 이제 그 나름 조카니까 세배하면 돈 100만 원씩 주지 어제 시원했지 아유, 어제는 뭔가 상상도 안 했는데, 그냥 지라 형님 쓱, 이제 가보겠네, 뭐하고 하니까, 갑작스럽게 쓱 되돌아봤는데, 닭똥 같은 눈물을 막 이렇게 막, 이게 막, 막 즙이 떨어져. 막 포도 알맹이맹 길어. 아이고야. 괜히 속으로 공중제비 돌았네. 어? 어제 시호니한테 여자 연보라고 한건 뭐가 심해. 딱 맞았지. 술꼬라서 하는 짓 보면은 저 새끼들 근데
존나 골 때린 게, 쓱 일어나서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딱 담배 한 대 피고 있었어. 그래도 이제 그래서 쟤네 둘이서 막 이제 상호 출근해갖고 니암이랑 막 노가리 까고 있더라고. 쓱 그냥 담배 피면서 목소리 들리길래 들으니까, 야 그래도 어제 뭐 촬영할 때 시원이랑 다운이 뭐 봤을 때 뭐 옆에서 보니까 어떻지 뭐하디 막 이러면서, 상우 저 새끼도 막 은근슬쩍 어제 무표정으로 있더만, 아 어제 그래도 조금 시원이 술 취하니까 방송 재밌어질라 그랬는데 참 그렇게 꺼져서 나도 좀 아쉬웠네 뭐하고 하면서, 어? 뭐 전화? 아니 나 전화기는 어딨더라? 아 그 새끼도 술 꼬라갖고 또 존나 또 전화 돌리는가 보네. 그럴 땐 전화 받지 말아야지. 어? 뭐라 배고 지금 연보 전화 받으면 뱀이 못 달 듯. 아 보성이가 방금 전화했는데 그쪽 본방 손절드림 나오네요. 어? 됐 고맙네. 어? 되게 고맙네. 원하던 바라고 얘기해줘 얘들아. 진짜 고맙지 그럼. 알아서 손절해주면은. 이거 오뎅탕이 진짜 시원하겠네 꼬치랑. 근데 여러분들 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, 아니 그냥 진짜로 여러분들 너무 궁금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쭙는 건데요. 저를 이제 좀 개새끼라고 이제 좀 보실지 모르겠는데, 저는 이제 방송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. 만약에 이제 좀 정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별거를 이제 들어가, 그러면은 뭐 이렇게 뭐 그냥 방송적으로 뭐 약간 이제 이렇게 우결도 해도 되고 뭐 좀 약간 그래도 되는 부분입니까? 예? 똑똑똑 특대 걸레 광우님 열기 살아있네. 광우병행님 바로 또 한잔하시죠. 좋다. 주접 떨지 말고 이 새끼야 나가 이 새끼야. 어? 이 새끼가 지금 뭐 분위기 화기애애하고 좋은데 어서 저런 게 씨부리 튀어나와서 열개 쏘고 한잔하지. 개 같은 거 이거 술맛 떨어지게. 어? 어우 근데 어제는 좀 방송할 때 좀 보니까 그러더라. 가훈이 걔도 뭔가 말만 하면 그런가요? 예? 하하하하. 아니 이러면서 어설프게 존나게 따라하는데 괜히 좀 신경 쓰이대? 아이 신입도 견제하는 게 아니라 내 왜 걔를 왜 견제해? 저 새끼들 안 봐도 훤하다. 어? 지들이 24시간 교대하면서 존나게 계정 키우고 뭐하고 진짜 야무지게 잘 키우고 이래놨는데, 와 이 씹새끼는 오늘도 또 예선 탈락하고 뭐하고, 와 자기들이 이렇게 좀 키워놓고 하면은 그래도 어떻게 됐든 로또라도 터져서 우승 한번 해서 자기들 그래도 뭔가 그래 저 인간이 우승하면 500만원 받으면 그래도 자기들한테 돈 100만원씩이라도 이렇게 좀 던져주고 할 텐데, 응? 아 이 새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내 뒷담화 존나 까고 있을 것 같긴 해. 야 저런 애들은 그냥 블랙시켜. 그냥 블랙시켜. 저런 애들은 내 방송에서 이제 보이지 말아야지. 근데 그게 있어요. 아 우리 무대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이런데 맨날 신고하고 어디 뭐 제보하고 뭐하고, 내가 안티가 많아서 그런 애들이 많은 거 알아. 어? 운영자들도 그런 거 다 알고 뭐하고.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 2018년도 신고왕, 신고 가장 많이 받은 BJ 뭐 하면 나도 거진 대상 후보일 거야. 우리 한국형이 그래 어서와. 한국형이 요즘 뭐 뭔 일 있냐 이 새끼야. 마음 정리 중입니다. 방송물 먹고 이제 좀 역햄 좀 이런 애들은 나름 이제 좀 풍 받아먹고 이제 이런 게 있어서 어지간한 거에는 눈 안 들어와 임마. 응? 그걸 이제 알았니 이 새끼야? 그걸 이제 개새끼야? 우리 납견이들이고 이제 이러고 하면은 내가 거는 애들은
그 방송은 아예 기웃거리지도 않는 게 정신 건강에 제일 이로워. 내가 걸을 정도면은 여러분들 그건 말다한 거예요. 예? 사랑하는 땡땡아. 아요야. 안녕. 자,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전 이제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이따 일찍 뵐게요. 얘들아 안녕.